안녕. 천하강제야. 오늘 만날 보물은 바로 헬로카보 신제품 울티맥스 그리고 카고 전보 최초 파는 곳이야. 우와. 자, 신제품이 왔어. 헬로카보 여러분한테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헬로카보의 신제품이야. 바로 이것은 카고 전보 가격은 39,900원이야 4만원이 안 넘었는 센스구만. 자, 헬로카봇의 신제품인데 바로 카고 전보라는 제품이야. 이야, 처음부터 신제품 그냥 공개해버린거라. 역시 전학강자 클래스. 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카고 전보가 뭘까? 바로 전보 제트기 있지? 전보 제트기인데 카고,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이제 싣고 다닐 수 있는 약간 화물용 그런 전보 제트기라 보면 될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할게. 여기 안에는 6대 자동차 들어있대. 이렇게 빨간색 소방특도 들어있고, 카봇의 모습이 들어있어. 하얀색 경찰차도 있고, 노란색 메인콘차, 노란색 덤프트럭, 빨간색 스포츠카, 하얀색 경찰차인데 승합차네. 자, 이 6대의 자동차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와, 엄청나게 커다란 카고 전보 제트기가 들어있어. 부드럽게 버튼 누르면은 카고 주저가 나오는데, 그리고 슬로프 기능이 있어서 뒤쪽에서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딱 그 이렇게 발판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슬로프가 이렇게 차를 내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카고 주저가가 나오는 버튼 누르면은 카고 주저가가 나오는 기능도 있고, 프렉션 기능은 이제 앞으로 밀면은 잡고서 앞으로 바닥에 대고서 밀면은 윙 하면서 앞으로 더 이제 쭉 더 멀리 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 비행기에 미니카를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 우와, 이렇구나. 그래서 카고 전보였어. 자, 한번 모습을 자세히 보도록 하자. 와, 카고 전보는 우리가 보는 공항에서 보는 엄청나게 큰 전보 제트기 모습이 있어. 이거는 전보 에어버스 같이 생겼는데, 에어버스라고 하고 그 에어버스 항공사라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를 맞는 항공사라고 해야 되나? 항공기 제약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커다란 엄청나게 큰 그 전보 제트기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개의 스위치가 있고,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 지금 건너질러야 돼. 여기 날개에는 헬로카보 이번에 넣는 X 시리즈 애들이 있고, 프론, 이게 또 누구야? 댄디도 있고, 얘는 뭐였지? 가운데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여기 펜타스톰 X도 있고, 스톰 X도 있고, 얘는 스와트 X도 있고. 와, 좋았어. 우와, 카고 전보다. 여기는 파워크루저랑 지금 펜타스톰 X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 오, 얘네들이 탈 수 있다는 건가? 그렇게 커다란다는 얘기야? 자, 다양하고 멋진 미니카가 6대가 들어있어요. 어이구. 문을 열면 미니카가 하차한데, 이렇게 말이야. 이게 슬로프 기능인데, 그리고 자, 밑에를 보니까 건전지 1.5V 건전지,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갔네. 2020년도 10월 나온 신제품이고, 우시 중국에서 만들었고, 싱크에서 스위프트 3열 있어. 손오공이 아니네. 초력 컨택터 처리의 그 저작권이지만은 손오공은 아니네.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네. 카고 전보 뒷면 슬라이드를 연 다음에 버튼 누르면 경사가 이렇게 생긴대. 그래서 슬로프 덕분에 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경사지 도로를 다시 올릴 때는 빨간 버튼 누르면 된대. 우와, 쩡이다. 버튼 누르면 내려가고, 버튼 누르면 경사가 다시 올라간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운드 버튼 설명이 됐어. 빨간색은 우리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노란색은 우리 비행기를 이용해서 간답니다. 비행기 초록색은 우리 비행기 이륙 사운드고, 무앙 하겠지. 그리고 헬로카고 주전가는 파란색. 좋았어. 그리고 문을 열면은 슬로프가 내려오면서 미니카 하차. 비행기 미니카를 탑승해 X를 끄고, 앞으로 밀면은 슈용하고 프렉션 기능이 있고, 반짝반짝 라이트 기능이 있대. 이거는
앞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왜 지금 뒤에다가 써놨지? 조그맣게 써놨네. 그리고 여섯 개의 차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래서 카고 전부구나. 여기 멋있는 우리 헬로카버들이 잔뜩 있어. 여기 엄청 많다고. 39,900원에 엄청 푸짐하게 많은 게 들어있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 오, 6단 주차 플레이세트. 케이캅스의 로드세이버 파워크루저. 저건 안 보던 게 보이네? 잠깐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 쿵 시리즈도 잔뜩 있고, 쿵. 그리고 엉터킹의 피규어의 쿵 시리즈, 큐팩 시리즈, 플레이세트 시리즈도 있고, 댄디 엠브랜스 X, 스카이사트 X도 있어. 로드세이버다, 로드세이버. 와, 이것도 인기 많았는데 재판으로 지금 엄청 물량이 넉넉하게 나왔어. 그리고 미니 시리즈도 있잖아. 좋았어. 파워콜저도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그리고 헤이캅스의 펜타스텀 이렇게 많아. 여기 와서 사야겠다 이거. 우와. 그리고 이것은 신제품이야. 바로 헬로카브 울티맥스 69,600원 가격 나왔어. 69,600원이면은 스톰엑스 가격보다 조금 비슷한 그런 가격인 것 같아. 조금 싼가? 조금 더 싼 가격인데 크기는 그렇게 엄청 크진 않고. 한번 보도록 할게. 울티맥스 16년 동안 정글에서 산 정글의 달인 울티맥스 신제품이야. 정글러와 TMP가 합치하면 울티맥스가 된대. 보도록 할게. 이 노란색 SUV 차량이 정글러야. 여기 보니까 헬로카보 마크가 앞에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MP인데 TMP는 이렇게 약간 전차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바로 공룡 모드로 변신할 수 있어. 우와, 이게 바로 TMP구나.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울티맥스로 자동 변신된대. 이렇게 로봇 모드가 되는 거지. 우와, 짱이야. 요새는 로봇 모드로 변신하는 그런 헬로카봇이 많아졌어. 이렇게 자동 합체하는 로봇이 많아졌다. 차탄 원숭이 말 알려줄까. 우와, 여기 보니까 16년 동안 정글에서 산 정글의 달인이네. 좋았어. 자, 모습을 보니까 얼굴 잘생겼어. 건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도 우와, 이건 뭐야. 도깨비 같은 빨간색 얼굴에 이상한 왕관 같은 뿔 같은 것도 있고. 아마 정글러가 들어가서 그치, 저 정글러의 뒷모습도 보이는 것 같네. 정글러가 들어간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게 정글러 뒷모습. 여기 여기 팔이, 한쪽 팔이 드릴이야. 한쪽 팔은 기계팔. 이거지 발. 발은 이 안쪽에 있는 거에 펼쳐진 건가? 그런 거 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한다. 자, 안에는 큐팩이 들어있대. 울티맥스라는 큐팩이 들어있고, 이렇게 정글러와 TMP가 합치하면 바로 울티맥스가 된다. 우와, 좋았어. 자, 보니까 트륵 양용차 모드였구나 이게. 그리고 TX 모드로 변신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뭐였지, 정글러하고 합치하면 로봇 모드 울티맥스 된다고. 조금 다리가 짧다. 그렇지, 다리가 짧아. 다리가 짧고 엄청 상체만 엄청 큰데. 이렇게 자동 합체한 로봇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이쪽은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울티맥스. 모습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좀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네. 자, 볼게. 정글러가 TMP 수륜양용차 모드에서 합치하면은 울티맥스가 되고, TMP는 TX 모드와 수륜양용차 모드로 변신할 수 있다고. 좋았어. 로봇 모드 울티맥스. 2010년도 10월 나온 신제품이고, 신헨 신메이 토이즈 중국에서 만들었고, 초이라 컨텐츠 입이 자꾸 꼬인다.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 왜 이렇게 길게 지었어.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자,
자, 6세 이상만 갖고 올 수 있대. 그렇구나. 이게 바로 울팀에서 신제품이야. 이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울팀 신제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어. 우와 짱이다. 자, 이렇게 신제품 울팀에서는 안 돼. 지금 X 시리즈가 계속 나온 다음에 지금 모반 나왔었지? 모반 나온 다음에 갑자기 울티맥스 나왔어. 그 다음 또 다른 합체 로봇이 나올까?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개별 로봇이 나올까? 앞으로 헬로카봇 이번 시즌에 모습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살 수 있는 이곳은 도대체 어딘 걸까? 바로 홈플러스 야탑점이야. 필요한 사람 이곳에 와서 구경한 것도 좋을 것 같아. 벌써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뽀. 빠이빠이.